좋은 남자 만나는 방법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려고 해요. 먼저 좋은 여자 만나는 방법은 착한 여자를 만나면 되기 때문에 찍지 않을 거고요. 좋은 남자 만나는 방법은 약간 복잡한 면이 있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먼저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20대에 한 23, 4살부터 좋은 남자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결혼정보회사를 하잖아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걸 저는 추천해요. 저한테 가입하라는 거 아니고요. 여러 군데 많이 가입하는 걸 추천해요. 한 24살에서 26살 사이에는 꼭 가입을 하시기를 추천을 해요. 그 26살 넘으면 좀 시간이 아까워서 일찍 하시길 추천을 하고, 또 여자도 철이 빨리 안 들어요. 철이 빨리 안 들고 한 25까지는 노느라 정신없어요. 한 24살 정도까지는 노느라 정신없지만 빨리 그걸 알아야 돼요. 서른이 막 넘어가면 내 주변에 있던 남자들이 결혼을 해요. 다른 여자들이 다 채가요. 남자를 다 채가요. 그래서 다 채가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남자를 찾아야 돼요. 근데 어떤 남자가 결혼하기에 좋은 남자냐?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끌려야 돼요, 사실. 외모를 첫인상이 3초 안에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3초 안에 결정된다고 하는데, 외모가 사실 끌려야 그 다음이 이루어지긴 해요. 그쵸? 근데 외모가 끌리는 한도 안에서 눈을 낮춰서 남자의 외모를 너무 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자의 외모는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남자를 볼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거기다가 외모까지 넣으면 너무, 볼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누군가를, 그런 완벽한 남자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남자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외모는 좀 빼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외모는 빼고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걸 봐야 되냐. 먼저 경제력이죠. 지금 경제력이 있던지 아니면 경제력이 좋아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지.